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세 번째 개편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완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수차례 이제 완화 개편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몇 차례인지 헷갈릴 정도로 맞아요.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어제 오는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였고요. 네. 반년 넘게 또 이어졌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를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6명의 모임이 가능해지고요. 15일부터는 또 8명 이상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또 식당이나 카페, 술집 등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어제의 기준으로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57명까지 확 줄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있다. 이런 자신감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7월 말부터는 이제 국내 전체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뭐 해외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공포가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는 경제 정상화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주 코스피 상승 흐름 좋았고요. 이런데 또 정부 정책까지 이렇게 또 완화되는 정책까지 나온다고 하면 기대감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김종 기자. 네, 거리두기 방침 완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또 이런 기대는 말씀해주신 대로 증시에 대한 기대로도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우선 지난주 코스피가 전주 대비 0.57% 오른 3,26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장중은 물론이고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약 두 달 만에 1,000포인트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증권가 예상 뭐 코스피 밴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3,180선에서 3,300선까지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낙폭 없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본 건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코스피가 3,300선을 이상 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나 해야 할 부분은 지난주 이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0.5% 안팎으로 이제 상승하는데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원인은 대형주의 약세로 좀 꼽혔습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뭐 정보 기술, 그러니까 IT나 자동차 이런 업종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이것이 대형주가 주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것이 역시 코스피를 뭐 가파른 상승이 아니라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여전히 반도체 부족 원인 현상이 아직 해결이 된 게 아니거든요. 때문에 당분간 가파른 지수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뭐 미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경기 그 인플레 우려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재개 관련주들 좀 상승폭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런 관련 종목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이재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미국 쪽에 그 연준 매파적인 성향 때문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꽤 우리가 체감 지수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밋밋하고 좀 조용했 라고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만 업종별로 굉장히 빠르게 현재 순환매 장세를 네.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업종을 그 포트폴리오 갖고 있어도 이게 조정 압력에서 쉽게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현상도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런 상승에 대한 믿음이 조금 낮아졌던 그런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시장 대응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라는 분들 많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재개 관련주의거든요. 이런 상승세를 봐야 된다라는 전략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내수 소비주의 관심을 가지십시오라는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또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서 소비를 정상화시키는 데 일조할 겁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데 5월 달에 소비 심리 지수가 괜찮았는데 6월 지표는 더 개선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심리가 반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의류, 유통, 여행, 레저 업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업종 전략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